진안에서 국내 최정상 트로트 가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안구원 트로트 페스티벌이 홍삼축제 기간에 개최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이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만나 빛의 향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소식 허연호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 트로트 축제인 제7회 진안구원 트로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진안구는 지난 8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출연진을 발표하고 이번 축제가 트로트의 흥으로 전 국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산 북부 일대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은 송대관, 소명, 현숙, 나태주, 송가인 등 트로트 가수 13팀이 함께합니다.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한데 모여서 펼치는 트로트 페스티벌을 비롯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고창군이 전라북도 문화재청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고인돌 박물관과 고인돌 유적을 배경으로 미디어 아트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 별빛 기행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체험형 콘텐츠와 유적지 세 코스에서 펼쳐지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 등 11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완주의 대표 축제인 와일드 앤 로컬 푸드 축제가 하이트 맥주를 통해 전북 전 지역에 홍보됩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하이트 진로는 전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맥주 10만 병에 축제 포스터 이미지를 부착해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1번째를 맞는 축제는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무주군이 해마다 마을축제와 반딧불축제에서 재현되고 있는 안성 낙화놀이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검토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인 안성 낙화놀이는 숯가루와 소금, 쑥 등을 넣어 만든 낙화봉을 태우는 전통 불꽃놀이로 현재 두문리 낙화놀이 보존 회원들에 의해 전통 방식으로 전승, 보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